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즌 7 시작했습니다. 이 우렁찬 환호 이럴 때마다 와 마치 이 엄청난 그 있잖아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그 수만 명의 환호하는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저 사자와 호랑이를 나는 오늘도 물리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이 칼 한 자루를 들고 그 원형 경기장에 딱 등장하는 검투사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 저희 심리 상담에 처하는 마음 혹시 이해가 되겠어요? 아, 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달돼요? 저 이 황심소 막 듣는 많은 분들이 또 황심소를 우연히 듣게 된 분들이 사연을 보낼 때마다 와, 그 사연을 처음에 탁 읽어보면 와, 우연한 말인가? 이건 내 앞에서 막 호랑이 사자가 덤벼드는데 내가 이 조그만 이 칼 한 자루를 어떻게 놓으면 죽여! 죽여! 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무작정 덤벼드는 그 날카로운 야수의 그 이빨을 보는 듯한 그 느낌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되게 상담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그냥 딱딱 답이 나오시는 줄 알았죠. 많은 분들이요. 진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박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상담 경험도 많으시고 많은 분을 만났으니 착 보면 알죠? 척 보면 알다니. 그리고 사실 대면 상담은 그래도 사람 얼굴이라도 있으니까 그분 얼굴을 딱 보면 그 말하지 않은 많은 것이 느낌으로 쫙 와요. 그런데 황심소 사연은요, 내가 알 수 있는 거 그 사연만 읽어도 그냥 하늘이 무너내리지는 것 같고 끝이 없는 너프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주는 박수 소리에 나는 꿋꿋하게 이 사연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힘을 얻어요. 네, 네. 해봅시다. 예, 네, 누구신데요? 짠입니다. 윤쌤입니다. 윤쌤 나오셨군요. 오늘 어떤 사연이에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고 진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의 문제를 되짚어보기 위해선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 지원을 앞두고 제 서류를 보니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활동이 글쓰기와 문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잘해왔으니까 좋아하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국문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는지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 이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나마 어떤 말이라도 내뱉을 수 있는 것은 글과 문학에 관한 거니까 난 여기에 지원한다 싶었습니다. 차선책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한 학기 동안 고등학생 때보다 더 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점수 가지고 등수 매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학교 내에서 각 대학과 학과별로 입학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기는 은근한 철없는 짓에 동요하여 위축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공 수업은 미뤄두고 경제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자기 긍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행복은 과거 혹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전과를 해서 으쓱될 수 있는 과의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반수를 해서 서울대에 가면 지금보다 낫겠지 라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난 여길 떠날 거야. 어차피 여기 안 있을 거니까. 더 좋은 데 갈 거니까. 하지만 저는 떠날 곳도 떠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향해 가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일이 하나씩 다 경험해봐야 하나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나는 전과를 한다, 나는 반수를 한다 이런 목표를 정해두면 그걸로 모든 고민들이 다 규결되어서 편했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에 가는 것으로 마음속 목표를 정해두어서 마음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단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법조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괜찮아 보이는 사료 하나를 걸어두고 제 자신에게 그 목표를 설명합니다. 설득시킵니다. 그러나 실제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대신 나서서 그들과 함께할 생각보다는 그러게 잘하지 그랬냐는 비난을 먼저 할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도 앞으로의 직업도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핑곗거리를 내세워 스스로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도 사명의식은 물론 의지도 없습니다. 있어도 순간뿐입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싶지만 지금 전공에 관해서는 확신도 없고 앞으로 알아가고 발전하는 것 없이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목표 모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사님. 네. 아, 이 참 학생 사연. 제가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학생이 너무너무 참 똑똑하고 참 괜찮은 너무 이쁜 마음이라서 네. 이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이쁜 마음으로 생각이 드셨어요? 자기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더 이쁜 마음은요 아 자기가 이 로우스쿨에 가는 것으로 마음속 목표를 정해두어서 마음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향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넌 왜 로우스쿨에 가냐면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법조인으로 살아가겠다. 라는 이런 괜찮은 또 사명 하나도 만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네, 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잘났거든. 그리고 어려운 니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니들이 찌질하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법조인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잖아요.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려운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쇼를 하는 법관이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선전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보이는 모습이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됐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진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쁘잖아요. 네. 너무 똑똑해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명문대에 되게 입학을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안심하고 좀 놀 것도 같은데 그냥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놀고 있어요. 진짜요? 네, 프로파일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 친구에서 논다는 거는 술 마시고 뭐 클럽 가고 뭐 그런 게 이 친구한테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돼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진로 고민을 하는 게 자기가 일종의 노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 진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 골머리를 앓는 게 노는 것과 동일한 활동이라는 사실. 근데 놀면서도 괴로워하는 그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M자형. 그리고 전형적인 M자형의 사연으로 지금 다 있잖아요. 자기가 현재 있는 상황에 지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 먼산 뒤로 넘어가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그 파랑새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길을 가자니 너무 힘든데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생각만 들수록 더 뭣도 안 하게 되고 그럼요.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M자형의 리얼리스트와 에이전트는 바닥인 거예요. 왜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매뉴얼은
자기 휴머니스트성하고 딱 일치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가 현재 자기의 문제가 뭐고 또 이 친구는 사실은 자기 문제나 고민을 정확하게 되짚어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 친구가 자기 문제를 아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이유로 간에 지금 국문과로 선택을 했는가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 친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이 국문과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국문과 전공을 했잖아. 네. 그럼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거는 너가 국문과 전공한 거하고 연관이 있는 일을 너는 하고 싶니?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죠. 예를 들면 남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너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지? 그러면 가장 너가 봤을 때 지금 국문과에서 또는 연세대학교에서 잘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럼 뭐라고 답할까? 또 누구라고 얘기하겠죠.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교수? 교수, 어떤 교수? 연대 국문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 마광수? 마광수! 왜 웃어요? 아니, 그럼 그 분이, 이분이 생각하는 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연대 국문과를 나와서 성공한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면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성공한 사람. 작가? 요즘에 김영하 작가가 연대 나온 것 같은데. 김영하 작가가 연대를 넣긴 했는데요. 경영대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국문과는 잘 모르겠네. 누가 있죠? 국문과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지가 좋아서 글 쓰는 게 좋아서 국문과를 갔다는 생각 자체가 얘가 지가 대학을 왜 가고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자기는 그냥 연대 왔구나 잘 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M자형의 친구잖아요. 그리고 M자형도 이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너무나 비슷한 아주 진짜 완전한 쌍봉 낙타 프로파일이에요. 이런 친구는 진짜 재주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웬만큼 크게 안 해도 웬만큼 이룰 수 있는 재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절실함을 느끼는 거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는 그게 있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의 어떤 재능이나 그거를 잘 발휘를 못해요. 절실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실함이 뭐로 절실해지느냐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거죠. 이 친구에서 절실함이 뭐가 있겠어요? 현재 절실함이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절실한가요? 하고 싶은 거 나를 없나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려고 노력하나요? 진로에 대해 골머리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자기가 노력하는 거는 지가 뭘 해야지 자기한테 맞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진짜 내 겁니까? 내가 이 욕망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같은데 뭐가 진짜 저의 욕망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의 욕망하고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저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프로파일이 비슷하신가 보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욕망과 남의 욕망이 일치했어요. 그런데 연세 들어오면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을 나눠요.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뭘 자기가 이 연대 남들이 보기엔 잘났지만 저는 연세대학 안에서는 6두품, 5두품 순위생걸요.
그래서 성골이나 진골에 해당된다는 상대쪽 과목을 듣겠다고 경제 수업을 듣고 앉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반수도 계획하고. 그럼요. 서울대를 가면 해결될 것 같고. 이런 그렇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로스쿨만 가면 해결이 된다고 믿고 자기 나름대로 가장 번듯한 걸 정했는데 문제는 로스쿨이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포장이고 실제로는 이 법이라는 걸 이용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권력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 게 로스쿨 노는 사람이 기본 삶의 자세라는 거를 너무나 이 어린 친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 스스로도 마치 사회 봉사하는 사람처럼 코스프레 하면서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 돼서 살기는 그거는 너무너무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자기 고백까지 또 자기에 대한 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뻐요. 예, 그 솔직함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친구의 욕망이 뭘까요? 일단은 남한테 좀 번듯해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상당히 의미 있고 네. 또 이 나라와 사명의식도 좀 가질 수 사명의식을 있고.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좀 벌고 돈도 웬만큼 벌고 네, 그 다음에 그거죠? 네.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이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친구 욕망이 분명한데 본인은 그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인정하고 충분히 자기가 그 욕망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 욕망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이 자기한테 당연한 거고 자기는 그 욕망을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 욕망이라는 것에 지금 본인 욕망을 표현했는데 그 욕망을 인정하고 수용을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씨가 더워요. 근데 옷을 벗어야 돼요. 벗으면 쪽팔려요. 그래서 내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입고 있으면 더워요. 벗자니 쪽팔리고 안 벗자니 덥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욕망이란 단어가 주는 터부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욕망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움직여가고 이 친구의 삶에 이 에너지가 되는 거. 그건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가치라는 단어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왜 인정을 못하죠? 이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욕망이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연결되는 것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고리가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자기 욕망이 뭐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그게 자기가 뭔가를 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스스로를 전환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어떠한 사명을 주입하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스스로 그 욕망을 번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사명 이런 게 있으면 될 건데 그 사명이라는 게 이제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사회에 소외된 사람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렇게 하려면 넌 로스쿨을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설득되지 않는 사명감을 그렇죠. 만든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애가 이미 사연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럴 때 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사명이 뭔가를 자기 그대로 확인시킨 게 아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그
아이의 욕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명을 만들면 되죠. 네네. 자,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원하는 거? 번듯해 보이는. 예, 번듯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번듯함, 인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남한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요. 네, 그것도 인정 번듯함이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 여유도 있겠죠. 그리고 우월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본인이 우월감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본인이 어디에 공헌하거나 헌신하거나 한다는 거. 그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것처럼. 소명, 사명. 그렇죠. 사명. 이걸 보통 공헌 또는 뭐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성공, 기여, 뭐 이런 사회적 기여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느낄 수 있는 거 뭐든 찾아봐. 이게 보통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스스로 힘을 느끼는가. 사회적 지위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사회적 지위. 이 정도로 되는 거죠. 자,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인정, 경제적 여유, 우월감, 공헌, 사회적 지위. 5급? 그렇죠. 어? 왜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네. 뭐가요? 그게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하면 5급 공무원. 어머나. 이제 알겠어요? 그걸 하게 되면 경제적 여유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근데 5급이 되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되고 나서 의구심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지금 1학년 때 뭐 조금 여유 있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3년만 아마 4학년 때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3년, 3년 정도 간단하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네. 이 친구가 원하는 거가 한 큐에 이루어지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근데 또 공무원 양성인 거니까, 결국은. 이 네. 친구는 대학을 다니는 그 4년은 5급 공무원 양성하는 거 외에는 이 친구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학까지. 연세대학교 자체는 이 친구한테는 아주 화려한 포장지의 의미고 연세대 교육은 이 친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본인이 1년 딱 들어가고 한 학기만 딱 지나고 벌써 확인했잖아요. 네. 저 로스쿨 가려는 것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가 놀랍다는 한 학기 만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문이라는 연세대의 속성을 꿰뚫어 본 아니까. 이게 남의 욕망인지 자기 욕망인지 헷갈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아니다 싶으면 부정할 것 같거든요. 아, 그거야. 그 친구가 부정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 M자형의 유형의 사람은 자기한테 부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상관이 없이. 근데 M자형의 사람한테 아까 뭐라 했어요? 가장 필요한 거는 절실함이거든요. 네, 네. 자기한테 정답이라고 믿고 싶은 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넌 이 욕망을 가져도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아, 그렇군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아, 이 도끼가 저 도끼가 아닌가 봐요. 그럼 너가 가진 도끼는 뭐니? 금도끼인데요. 그럼 너가 원하는 도끼는 뭐니? 저는 쓰다가 낡아빠진 새도끼인데요. 그러냐? 오, 착한 녀석, 솔직하구나. 그러면 너 앞에 있는 건 뭐니? 검도끼도 있고요, 언도끼도 있고요, 동도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진짜 새도끼인데요. 우리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다 봤죠. 그렇죠. 다 받고 싶은 게 욕망이군요. 이제 알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 욕망이든 남의 욕망이든 일단 지금 내가 이 다섯 가지의 욕망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인 사연에서 추출된 건데 남의 욕망이라고 본인이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입고 있으면 지 옷이지 남의 옷이에요?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손은 지 손이지 남의 손이에요? 본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얼굴은 지 얼굴이지 남의 얼굴이에요?
정말 소름이 끼친다.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M자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현재 보고 있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진짜의 모습이 있을 거야라고 믿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게 M자형의 사람들이 항상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 사연이 이 어린 아이한테도 잘 나타나. 네. 그 상황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 친구의 진로 고민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의 욕망을 좀 드러내는 솔직함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지금 좀 판단이 잘 빨리 되는. 그럴 때 뭐 또 5급 공무원인데 분야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꼭 뭐 경제 경영 분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공무원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런 친구가 한 2년만 준비하면요. 3학년 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 생각을 1, 2학년 때 못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절실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절실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 똑똑하네요. 정말. 네, 똑똑해요. 네. 아이, 걔는 등록금은 엉뚱한 데서 내고 가르치면 엉뚱한 데서 받네. 참, 이건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황심서 후원이라도 하겠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급 되면 하겠죠? 아, 그렇군요. 4학년까지 우리 방송이 계속 있어야 되겠네. 그러네요. 예, 그래요. 이 사연 준 5급? 5급이 또 얼마 본다고 우리가 5급의 후원을 받아요. 예, 이 친구가 5급에서 적어도 1급이 돼서 고위공직자단에 들어가가지고 탱자탱자하게 잘 노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나라가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짠입니다. 네. 윤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